지금 얘기했던 거. 아, 죄송합니다. 기물 파서. 아, 더워. 진짜 거짓 질문했네. 이거 삐쳐내지 마세요. 진짜 거짓 질문. 자, 일단 화면 보고 소개 한번 할까요? 안녕하세요. 박선아입니다. MBQS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죠? 한 4, 5년? 근데 3블레로부터 하면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아, 오래되셨네요. 7년 차. 아. 선아 씨!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?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. 사랑하고 계신가요? 아 그럼요.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너무 아름답고 본인의 성격, 장, 단점. 원래 장점이자 단점이었던 게 너무 사랑이 많아서 되게 퍼주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. 주면서 너무 만족을 해서 나는 너무 좋은데 그게 또 단점이죠. 내 거를 못 챙기니까. 근데 또 그게 되게 이기적인 거더라고. 내가 그렇게 주면서 사실 내가 만족하는 거잖아. 줌을 통해서. 그래서 난 이제 그 성격을 버렸다. 난 이제 이기적인 인간으로 살 거야. 장점은?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과 그 이유. 있어요. 이게 최근이라서 생각난 것 같은데 이제 작년에 프랑스 투어 바디 마지막 10번째 공연에 이제 보람 감독님이 다치셔가지고 한국으로 먼저 돌아가시고 마지막 9회 10회를 공연하는데 마지막 10회째 이제 6명에서 공연을 하고 10번 딱 끝나고 커튼콜 문이 닫히잖아. 커튼이 닫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. 그 사건이 좀 큰 사건이었죠. 그래도 그쵸. 자, 이제 좀 분위기 바꿔서 기분이 좋은 날에는 무엇을 하세요? 기분이 좋은 날 춤춰야지. 춤? 기분이 좋은 기분이 날? 좋은 날은 나가는 것 같아요. 제가 날씨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인간이라서 날씨가 좋다는 게 약간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서 그럼 날씨가 좋으면 나간다. 나간다? 어디든. 근데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네. 슬프네. 아, 더워. 당신에게 100억이 생긴다면?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지금이랑 똑같이 살 것 같아요. 진짜 재미없지. 그 100억 저 주면 안 될까요? 제가 춤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나는 언젠가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쯤에 어떤 공연을 보고 너무 좋아서 그 초등학생 때 뭔가 희열을 느끼고 나는 이 장르를 할 수 있으면 돈을 못 벌어도 행복하겠다 해서 시작했어.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이 일을 하면서 뭔가 돈을 벌어야 돼서 일을 하나 더 하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지. 사실 그렇게 일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최근에도 그런 생각을 한번 했거든요. 동생이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돈이 많으면 지금처럼 살겠다, 돈이 없어도 지금처럼 살겠다, 그래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. 당신의 이상형은? 이상형 어떻게 되세요? 어릴 때는 이상형에 대해서 되게 뭔가 구체적으로 있었는데 근데 생각 안 해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상형? 멋있는 사람이 좋아요. 멋있는 사람? 응. 근데 이제 조금 그치 이제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들 내면적으로? 응, 여러 가지로 외형적으로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? 아 약간 있어. 그 전형적인 딱 그 조진웅 이렇게 골격 크고 이제 등치 큰 사람 좋아하는 걸로 지능 선수 좋아하는 걸로 아, 저 골격이 좀 큰 게 좋나 봐요. 아 이게 너무 머리가 너무 아파 이거 좀 물러 있는 것 같아. 우리 선아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은? 싫어하는 사람 특징? 너무 자기만 있는 사람이 별로인 것 같아요. 다 물론 사람이 다 자기 인생을 살지만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배우는 거거든. 나는 죽는 날까지 하는 모든 일들의 첫째는 더 배울 수 있는 일을 목표로 하고 싶거든요. 근데 그냥 나만 잘나서 그런 거에 조금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. 그러면 사실 주위를 돌아보기가 좀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. 자, MBQS 무용단의 단점, 부족한 점, 컴퍼니로서 갖춰야 될 것. 그러니까 이것도 단점이자 장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감독님의 성향과 대부분 무용수들의 성향이 되게 무용을 사랑해. 그러니까 춤을 너무 사랑해 여기가. 왜냐면 여기가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. 충분히 더 잘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는 늘 그거보다는 더 춤을 사랑하고 상업적인 거. 근데 그럴 때
조금 더 이렇게 잘 정리해서 푸시를 했었으면은 안 놓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그때 약간 아쉬운 점들도 있다. 당신의 힐링은 무엇인가요? 뜨개질! 아, 뜨개질도 있는데 뜨개질보다 약간 청소를 더 좋아해요. 아, 청소 클리닝? 약간 집 청소 막 5시간 알지? 집 청소 좀 해주는 거. 아, 죄송합니다. 아, 뭐? 죄송해요. 청소 좀 할게요. 자, 오늘 인터뷰 처음 해봤는데 어떠셨어요? 네. 아, 질문이 좀 아쉽네요. 진짜 거짓말 질문. 앞으로 질문을 좀 공들여서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자, 우리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번 할까요? MBQ 왔어! People, everybody, people, everybody standing there.